13세기 초 몽골이 강성해지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쳤다. 고종 3년 금치하에 있던 거란족 9만 명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를 침략해왔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온 지 한 달 만에 지금의 평안북도 일대를 짓밟았다. 고종 5년 9월 고려는 악전고투 끝에 거란군을 평양 근처의 강동성에 몰아넣었다. 그런데 고종 5년 12월 거란군의 뒤를 쫓아 고려 영토로 들어온 몽골군이 거란군을 협공할 것을 고려에 제안했다. 고려는 이미 거란과 싸우고 있는데 몽골의 요청을 거절하면 몽골과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려가 몽골의 협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고려는 몽골군과의 원치 않는 합동 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기나긴 고려-몽골 관계의 시작이었다. 고종 6년 1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강동성의 거란군 진압에 성공하자 몽골은 고려의 형제의 맹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몽골은 거란군 소탕을 자기들의 공으로 내세우면서 고려의 상하 관계를 요구한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몽골은 상대국을 정복해서 멸망시키기만 했을 뿐 그대로 두고 이러한 맹약을 맺은 적이 없었다. 이는 당시 몽골의 주된 관심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고려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해 두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몽골이 요구한 맹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몽골군이 고려 영토에 들어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맹약에 관한 두 나라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몽골은 형제 맹약을 2배, 즉 항복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고려는 강화 또는 화친이라 해석하고 거란이나 금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 고려는 몽골을 상국으로 인정하고 곡물을 보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몽골은 마치 정복자인 듯 행동하며 과도한 곡물을 요구해왔다. 고종 8년 8월, 몽골은 사신 저고여 등을 보내 수달 가죽, 가는 명주, 가는 모시, 솜, 먹, 붓, 종이 등을 요구했다. 게다가 몽골 사신들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이 고려를 자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저고여 등 몽골의 사신들은 고종 앞에서 곡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를 던져버렸다. 객관에서의 대접도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고려의 관리들에게 화를 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행포도 부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의 갈등은 고조되어 갔다. 고종 11년 11월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다시 고려에 왔다가 두 달 뒤인 고종 12년 1월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너머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마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몽골은 저고여 피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런데 고려군이 활을 쏘아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몽골은 고려가 이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면 왜 그랬겠냐며 고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몽골의 주장에 대해 고려는 조사단이 몽골 복장을 한 여진족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실 그 무렵 근처에 사는 여진족이 몽골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고려 국경을 침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고려는 동진을 의심했다. 동진은 거란을 토벌하기 위해 파병되었던 금의 포선 만노가 금을 배신하고 두만강 부근에 세운 나라였다. 저고여가 살해당한 압록강 쪽은 평소 몽골 사신들이 다니던 길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 두만강을 건너 고려의 동북면 쪽을 통해 대경으로 들어오는 길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동진이 몽골과 대립하자 몽골 사신들은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압록강 쪽 길을 이용한 것이다. 동진은 고려에 국서를 보내 같이 몽골에 대응하자고 제안했지만 고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려는 동진의 포선 만노가 부하들을 시켜 저고여 일행을 습격함으로써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이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저고열을 살해한 범인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몽골은 고려를 이 사건의 배후로 단정지었고, 이 때문에 고려와 몽골 양국의 국교는 단절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몽골의 칭기즈 칸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는 무력을 쓰지 않았다. 고종 14년 칭기즈 칸이 사망하자 후계를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 몽골은 주변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완전히 중단했다. 고려를 포함한 주변국에게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고종 16년 칭기즈 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이 즉위하자 몽골은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재개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은 금과 남송이었는데 고려 침략도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저고여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고종 18년 8월, 몽골군이 갑자기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침입해왔다. 저고여의 죽음이 고려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고려는 자신들이 저고여를 죽이지 않았다고 확신했고, 게다가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 사건을 빌미로 몽골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쳐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로써 고종 46년까지 28년 동안 계속된 고려와 몽골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다. 28년 동안 몽골은 총 6차례에 걸쳐 고려를 공격해왔다. 즉 이 전쟁은 28년 동안 쉼 없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6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어졌는데 휴전 기간은 총 16년 정도였다. 고종 18년 8월 순식간에 고려 국경을 넘어온 몽골군을 최초로 맞닥뜨린 함신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몽골군에 항복했다. 한편 철주는 몽골군의 공격에 죽음으로 저항했다.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전부 창고에 가두어 먼저 죽인 다음에 장정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자결했다. 당시 몽골의 주된 공격 대상은 금과 남송이었으므로 고려에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을 맞아 싸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몽골군의 주력은 기병으로 이들은 기동력이 대단했다. 몽골군은 말을 여러 마리 끌고 다니면서 말이 지칠 때마다 갈아탐으로써 계속해서 매우 빠르게 밀고 내려올 수 있었다. 몽골군이 침략하자 먹고 살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며 무리를 지어 도적질을 하던 무리인 초적들도 참전했다. 고종 18년 9월 마산 초적의 우두머리 두 명이 당시 무신정권의 실세였던 최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고는 자신들의 무리 5,000명으로 몽골군을 격퇴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최후는 이를 크게 기뻐하며 이들에게 우아하게 상을 내렸다. 이후 최후는 관악산의 초적이 주둔한 곳에 사람을 보내 우두머리 5명과 정예 50명을 회유하여 역시 후하게 상을 내리고 우군에 충당하였다. 고종 18년 9월 고려 조정은 3군을 편성하고 각 지방에서 지방군을 불러들여 어느 정도의 방어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당시 고려 조정은 몽골군이 아니라 여진족이 쳐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고종 18년 10월 몽골이 항복을 권유하는 사신을 고려에 보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몽골 사신이 맞는지 의심한 고려는 평주에서 이들을 억류해서 개경으로 압송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조사해보고 나서야 진짜 몽골 사신임을, 즉 여진족이 아닌 몽골이 침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 고려 조정은 국제정세에 어두웠다. 몽골이 세력을 키우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유럽까지 진출하고 있었는데 고려는 몽골에 관한 정보를 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몽골의 힘이 금보다 약하다는 식으로 고려가 알게 된 몽골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몽골군의 선봉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충주까지 내려갔다. 몽골군이 다가오자
충주 부사 우종주, 판관 이용익 그리고 양반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남아있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몽골군을 격퇴시켰다. 이렇게 충주가 뚫리지 않으면서 경상도 지역이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자 문제가 발생했다. 충주 부사 우종주가 몽골군에게 약탈당한 은드릇 등을 관청의 노비들이 훔쳤다면서 성을 지켜낸 그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이다. 노비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무려 9달을 끌다가 고종 19년 9월 반란군 지도자 우본이 살해됨으로써 진압되었다. 살리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의 주력 부대는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평주에 도착했는데 자신들의 사신을 억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평주를 치열하게 공격했다. 전투가 끝나자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이다. 몽골은 세계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상대 국가의 항복을 권했는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 하나 남김없이 살육하면서 철저하게 짓밟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몽골군에 저항하면 몰살당한다는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는 상대가 알아서 항복하게 하는 전략이었다. 내륙으로 남하하던 몽골군은 고종 18년 9월 귀주성에 이르렀다. 귀주성에는 2,000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서북면 병마사 박서와 정주 분도장군 김경손이 이들을 이끌고 있었다. 첫 전투에서 김경손은 12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가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김경손은 귀주성의 남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문을 열어젖히고 돌격해 나가서 몽골군의 맨 앞에 있는 깃발을 든 기병을 활로 쏴서 즉사시켰다. 기선을 제압한 김경손이 쌍소금을 불며 돌아오자 박서는 큰 절로 맞이하며 울었고 김경손도 마주 절하며 울었다. 몽골군은 귀주성을 함락하기 위해 충차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우차, 분온차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묵상 등 대형 무기를 동원했다. 이들은 겉을 소가죽으로 싼 다음 그 안에 군사를 감추고 성 아래로 접근해서 성벽을 올라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며 또는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이에 대해 귀주성의 박서는 흐르는 쇳물을 부어 이러한 공격을 잘 막아냈다. 김경손은 귀주성 안에서 군사들을 지휘했는데 몽골군이 쏜 포탄이 김경손의 머리 위를 지나 뒤에 있던 군졸에게 명중해 전신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부하들은 김경손에게 위험하다며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권했다. 그러나 김경손은 자신이 움직이면 부하들이 동요한다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지휘했다. 귀주성 전투는 고종 19년 1월까지 넉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귀주성은 끝까지 몽골군에 함락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군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삼군이 안북성에서 크게 패했다. 고려군이 성을 지키지 않고 나와서 싸우다가 몽골군의 대패를 당한 것이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수도 개경이 몽골 기병에 포위되고 말았다. 고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